fucking truck.한석준 군인 신고 생일 안에 한석준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생일 기념으로 혼인 신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둘이 같이 오고 싶어서 시간 맞추다가 이렇게나 늦어졌다며 혼인 신고를 완료한 인증 사진을 함께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서울 종로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완료한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한석준은 지난 4월 6일 12세 연하의 사진작가와 1년여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아내의 출산 예정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 차로 가을쯤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록이라는 태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나운서 한석준은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4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SMCNC에 소속돼 MBN 아궁이 OTVN 프리한 19 등에 출연하며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한석준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2006년 김미진 아나운서와 결혼했지만 7년 만인 2013년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이혼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참고로 한석준의 전부인인 김미진 아나운서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경제TV 앵커로 지냈다고 합니다.